G타워가 멋있게 서 있습니다. 여기 송도예요. 엄청나구만. 약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예, 대표님. 혹시 그 지금 제가 식품 쪽에 제가 전화한 게 맞나요? 1번? 아, 예. 그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요즘에 그 두룩이라는 돼지가 있더라고요. 두룩, 예. 두룩이라는 돼지가 있는데, 두룩이라는 품종을 파는, 전문적으로 파는 이제 식당들이 있는데, 보니까 흑돼지라고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흑돼지 사진을 붙여놓고. 뭐 버크셔 계열 품종에 이렇게 뭐 포스터나 이런 걸 걸어놓고 흑돼지라고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두룩이라는 품종은 갈색 털이거든요. 갈색 털이고 뭐 네이버 그 네. 아,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일단 이쪽으로 전화 한번 드렸고요. 예, 그게 그러면 뭐 품종을 색깔하고 상관없이 파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기 관여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식품처에서 예. 아, 그래. 예. 아. 많으십니다. 그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아 농림부 쪽하고 이렇게 제가 통화를 좀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좀 연결이 가능할까 해서 예. 다음 안내까지 계속 그 저기 갈색 돼지를 흑돼지로 표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표기를 해도 되는지, 흑돼지로 판매를 해도 되는지, 제가, 저기, 잠깐 조금 전에 전화했던데, 식품 관련된 보건복지부인가? 그쪽으로 전화를 하니까, 이쪽으로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번호 이쪽으로 알려주더라고요. 110번 누르고, 농림부 쪽으로 문의를 해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천항 드나요?